다이어트는 긴 시간의 싸움이에요. 그거를 누가 오래 스트레스를 적게 가져가면서 지속하느냐가 다이어트 성공의 지름길이에요. 안녕하세요. 요모 남녀입니다. 제가 기초대사량만큼 먹기 혹은 2000칼로리씩만 먹기 칼로리 제한에서 먹는 거 실험을 계속 해왔는데요. 계속 하다 보니까 공통적인 질문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거 오늘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여름 때부터 저의 운동복을 지원해준 회사가 있었어요. 하덱스. 이번에 가을 신상으로 여러 가지 옷이 나왔대요. 그래서 빠르게 광고 하나 진행하고 갈게요. 문자가 왔는데요. 가을 신상품 20% 플러스 10%를 할인을 더 해주는데 코드를 넣었을 때 할인해 주신다고 해요. 그 코드명은 NEWFW예요. 밑에 자막에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은 밑에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드는 거 구입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기초대사량을 어떻게 측정하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기초대사량은 원래 측정하는 방법이 병원에서 자야 돼요. 기초대사량이 우리가 뭐죠? 우리가 가만히만 있어도 소비되는 칼로리를 기초대사량이라고 하잖아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지 그걸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는 동안에 몸의 흐름을 파악을 해서 기초대사량을 정확하게 잴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제일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인바디 측정을 통해서 그 밑에 기초대사량이라고 나와요. 그거를 추정치로, 정확하진 않고요, 추정치로 본인의 기준치를 아시면 되세요. 두 번째, 용무님은 기초대사량 플러스 활동대사량을 먹는 것 같은데 어떻게 활동대사량을 측정한 거냐? 이 활동대사량은 측정하는 게 불가해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활동에서 얻어지는 에너지 대사인데, 여러분들이 서서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앉아서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출퇴근을 자가용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지하철을 타시는 분 혹은 버스를 타시는 분도 있고,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려면 일단 많이 걸어가야 되죠. 걸어갈 때 생기는 에너지 어떻게 파악할 수가 없죠. 거리에 따라서 얼마만큼 정류장이 뭐냐, 얼마만큼 지하철이 깁냐, 뭐 계단을 내려가냐, 에스컬레이터 타냐, 그러니까 너무 측정하기가 어려워요. 거의 불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업이 퍼스널 트레이너잖아요. 트레이너는 옆에서 회원님들 지도하고 자세 잡아주고 그 다음에 시범을 보이고 원판도 설치하고 빼고 이런 거를 계속 반복해서 하루에도 활동하는 양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것도 측정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운동을 할 때 하체 운동할 때 다를 것 같고요, 가슴 운동할 때 다를 것 같고 팔 운동할 때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측정하면, 그러면 얼마만큼 나는 먹어야 살이 안 찌냐, 테스트 해보셔야 돼요. 본인의 몸에 테스트를 딱 해보셔야 되는데 그냥 눈대중으로 하지 마시고요.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계량 저울 있으면 가장 좋아요. 이러신단 말이에요. 저는 밥 한 공기를 먹는데 왜 찌는지 모르겠어요. 밥 한 공기가 이렇게 진짜 큰 그릇일 수도 있고 작은 그릇일 수도 있고 한 공기의 개념이 엄청 달라요. 이렇게 측정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족발 대짜 몇 인분입니까? 어떤 분은 3-4인분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2-3인분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아 그거 혼자 그러기 때문에 양은 정확하게 계량 저울로 측정해서 인터넷에 쳐보시면 그램당 100g당 몇 칼로리라고 대략적으로 나와요. 그걸 기준으로 측정하시는 게 맞고요. 근데 그것도 완전히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맞출 수가 있으니까 칼로리 적혀있는 걸 드시거나 아니면 100g당 칼로리를 본인이 측정해서 드셔보신 다음에 기초대사량만큼 먹었어요. 근데 체중이 감량이 됐어. 그러면 100칼로리를 더 먹어보고 또 체중을 재봐요. 근데도 체중이 감소했어요. 그럼 200칼로리 더 먹어보고, 그래도 감소했어요. 그럼 300칼로리 더 먹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본인의 활동대사량을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으세요. 자, 본인의 기초대사량과 활동대사량을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걸 모르면은 무작정 조금 먹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 실험을 제가 하기 전까지는 제가 해왔던 방식, 예전에 제가 다이어트 식단 원투 올려놓은 게 있어요. 거기서 보시면 제가 어떻게 말하냐면 탄수화물 100g 플러스 단백질 100g 이거를 3번 내지 4번 나눠서 4시간 간격이나 5시간 간격으로 드시라고 해요. 그러면 절대 살 안 찐다고 하거든요. 절대 살이 안 쪄요. 근데 배고파요. 왜냐면 계산해 보면은 탄수화물 100g 150칼로리 정도 된다고 보고요, 닭가슴살 100g이 200칼로리 정도 된다고 봤을 때 한 끼에 350칼로리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3번 먹으면은 1050칼로리밖에 안 돼요. 이거는 여성분들 기초대사량보다도 낮아요. 4번을 먹는다고 쳐도 1400칼로리 정도밖에 안 돼요. 적은 양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체중이 감량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의 기초대사량 플러스 활동대사량이 1400이 넘는다 그러면은 배고플 때 조금 더 먹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먹어도 살이 안 찔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초대사량 플러스 활동대사량이 얼마만큼 되는지 본인이 테스트해보시고 그 기준점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세요. 그래야 배고플 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조금 더 먹을 수가 있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기초대사량보다도 조금 먹는데 살이 쪄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칼로리가 써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정말로 정확하지 않다라고 나온 방송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초대사량만큼 측정해서 드셨는데 살이 안 빠졌다. 그러면은 그 칼로리를 믿지 마시고 조금 덜 드셔보시고 그것도 자기 몸에 테스트해보시는 게 필요해요. 적게 먹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실제로는 자기의 대사량보다 많은 양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혀있는 칼로리 너무 믿지 마시고 칼로리만큼 먹었는데 기초대사량 플러스 활동대사량만큼 먹었는데 체중이 올라갔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평가해보시고 다시 한번 테스트해보시는 게 중요하세요. 저는 이렇게 영상으로만 보고 댓글만 보고 얘기 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왜 조금 먹는데 살이 쪄요? 라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시면 저는 얘기 드릴 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조금 덜 드시거나 아니면 활동을 좀 더 해보세요 라고 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제가 만약에 진짜 식단을 보고 어떤 음식을 먹고 있고 이런 걸 보면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안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영상이고 댓글만 보고서는 이렇게밖에 말씀 못 드린다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 적게 먹거나 활동량을 조금 늘려서 다시 한번 테스트해보는 거 그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몸무게는 언제 측정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몸무게는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한번 갔다 오시고 그 다음에 측정하시는 거 그게 맞고요. 그러면 집하고 헬스장하고 몸무게가 달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었거든요. 그런 분들은 간단해요. 한 가지 기준점만 잡으시면 돼요. 근데 저는 집에 있는 체중계로 기준점을 정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헬스장에서 측정을 하게 되면 헬스장까지 가는 거리도 있고요. 그리고 헬스장을 만약에 저녁에 간다 그러면 아침부터 쭉 소비되는 칼로리가 있기도 하고 아니면 아침부터 먹은 칼로리가 있기도 하기 때문에 항상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매일매일 먹는 거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집에서 소변보고 물도 마시지 말고 아무것도 먹지 말고 딱 측정해보고 그거를 기준점을 삼는 거예요. 그것도 오늘 측정하고 내일 측정했는데 몸무게 좀 올라갔다 그러면은 그날을 조금 더 활동량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덜 먹어서 다음날을 대비하는 거 이런 방식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드리자면 제가 기초대사량만 먹기 혹은 탄수화물만 먹기 단백질만 먹기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보여드린 이유는 단백질만 드세요 뭐 탄수화물만 드세요 지방만 드세요 이렇게 권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식단을 하고 계시잖아요. 하고 계시다가 분명히 너무 배고프고 너무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기초대사량이나 기초대사량 플러스 활동대사량만큼만 먹고 싶은 음식을 먹어도 살이 안 찐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다이어트는 긴 시간의 싸움이에요. 그거를 누가 오래 스트레스를 적게 가져가면서 지속하느냐가 다이어트 성공의 지름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렸던 뭐 단백질만 먹기, 지방만 먹기, 그다음 정크푸드 먹기 이런 것들 이런 거를 다이어트 하시다가 힘드실 때 중요한 거는 많이 폭식을 하는 게 아니고요. 대사량 맞춰서 드신다면 살도 안 찌고 스트레스도 먹는 걸로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다이어트 방식이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항상 영상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4만 구독자 감사 인사도 못 드린 것 같아요. 처음에 100명, 200명, 1000명이 됐을 때 너무 기쁘고 좋았어요. 그때 마음 그대로 잘 간직하면서 열심히 웃는 모습 좋다고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이게 그냥 웃는 상인데 이거 자체를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열심히 하는 용호부 남요한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